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아, 여기는 강남 역삼동이고요. 집 앞에서 초콜이 떠가지고 자꾸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고요.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V11Y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 아직 9시가 안 되니까 콜이 별로 없네요. 이게 되게 무거운데 이게 허리를 다치신 분이 많아서 제가 그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들을 때 네, 마이크 끄고 원래 여기 발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발판을 들으면 무게가 여기 박혀 있는 부분에다 무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드는 부위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밑에 부분을 잡는 거죠. 네, 밑에 부분 여기 서스 있는 부분을 잡고 뭐 이렇게 라이트 있는 부분을 잡고 이제 그 손잡이를 잡지 말고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네. 발판이 또 중간에 있으니까 네, 밑에 부분을 잡고 들어라. 네. 그런 얘긴데 일리가 있는 얘기는. 네. 보시면 이게 VTRF가 이게 손잡이 부분하고 이렇게 바퀴 부분이 이렇게 공백이 많습니다. 이렇게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잡이를 잡으면 너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드는 부위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제 바퀴의 발판하고 손잡이를 잡고 하면은 거의 맞았거든요. V11은 손잡이 부분이 너무 본체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들을 때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네, 원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원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늦진 않아가지고 원주 가면은 따당을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9분. 여기는 원주 태장동입니다. 네, 태장동 성우 아파트고요. 저는 여기서 단계동 버스터미널로 이동해서 다음 골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는 길에 비가 내리던데 여기는 바닥이 비가 안 왔네요. 이 우중 시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좋았었는데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손님은 에코수 44만 킬로를 탄 에코스타인데요. 잘 나가네요. 고속도로가 규정 속도를 너무 지키고 왔다고 너무 착하게 산다고 그러시네요. 전화하는 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대화 내용 들어보면은 연세가 꽤 있으신데 조폭입니다. 조폭. 네. 얘기 대화 내용은 네. 네,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와 에쿠스 44만 보통 44만 이상 되면 막 차가 덜덜덜 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데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도 없고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 단계동이겠죠? 저는 이제 장거리 콜을 노려야죠. 네. 장거리 콜이 지금 탁송만 몇 개 떠 있고요. 탁송은 지우고 네, 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오늘 대박이네. 광주 놓쳤네. 터미널 뒤에 네, 공원 화장실입니다. 광주. 와, 여기 기사님들 얘기로는 저 도착하기 전에 경기도 서울 가는 거 많이 떴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까 광주 가는 거 말고. 네, 원주에서 하계동 가는 거 7만원짜리. 와, 번개같이 사라지네요. 하계동, 와. 여주 가는 콜 잡았습니다. 네, 여주. 교동이면은, 저기죠. 네.
여주역 쪽이죠.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은데. 네, 현재 시간 12시 30분. 여기는 여주 교동 여주역 근처입니다. 네, 비가 한두 번씩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네. 네,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저 앞에가 여주역이고요. 여주 이마트 근처입니다. 네. 지금 여주 금사면 가는 게 하나 떠 있는데 비가 와서. 그리고 봉천동 가는 게 7만 원짜리가 하나 떠 있었거든요. 신호 대기할 때 잠깐 보니까. 아, 근데 빠졌습니다. 네, 봉천동. 저 여기서 좀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도 많이 섰네. 곳곳에 원주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네요. 12시 43분. 네, 비구름이 몰려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와, 비 오는데 비 맞고 그냥 보러 가네. 보이시나요? 비가 좀 많이 오는데? 테스트하게 생겼네. 아, 의도치 않게. 네, 충전기 뚜껑 닫고. 지금 라이트는 제가 고쳐야 되는데, 라이트를 안 맡겨가지고 아직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인데. 근데 비가 의외로 많이 오네요? 저기 어떤 아저씨는, 배 나온 아저씨는 옷 뒤집어 쓰고 가고 있습니다. 네. 비 맞고 그냥 가고 있는데. 네, 비구름이 거의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치면 휠 타고 이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도로는 젖었지만 여기서 한 19km 정도 가면은 이천 터미널입니다. 네. 거기 가면은 뚜루카가 한 세 대가 있거든요. 피플카. 그 중에 뭐 한 대는 남겠죠. 뭐.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예상되는데요. 1시간 안 걸리겠죠. 이게 지금. 와, 이거 비가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큰일인데. 비를 피해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비가 많이 오는데요. 여주 전봉동에서 여주 능서 가는 거 잡았습니다. 능서는 이천이랑 가깝죠. 네, 그래서 잡았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 그래가지고요. 빗방울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네, 조심히 가겠습니다. 여주대학교 앞에 육교입니다. 네, 건너가는 길이 없네요. 능서까지는 10분이면 갈 것 같고요. 이제 능서에서 또 라이딩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도 라이딩 거리가 단축되고, 시간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7분. 여기는 여주 능서 세종대왕면 변돌입니다. 변돌이. 예. 여기 능서고요. 여기 세종대왕역이 있네요. 역. 예, 고객분께서 이거, 와, 휠 관심이 많으시네. 예. 이거를 타면은 꼭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얼마짜리냐, 속도가 얼마나 나냐, 출퇴근으로 어떠냐. 지금 또 두 번째 물어보시네. 예. 여기서 2000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한 20분? 15분? 2000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다가 소방차하고 경찰차가 출동을 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과 차가 추월해서 가는 겁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커브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터졌는데 보니까 사람은 많이 안 다쳤고 아마 음주나 과속인데 참 아쉽습니다. 네. 음주는 하면 안 되죠. 아, 부발읍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분, 이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네. 콜이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비가 많이 왔나 보네요. 와,
진짜 라이딩에 끝내주네요. 라이딩. 와. 콜이 없어가지고 네, 투루카 K7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콜이 있긴 있는데요. 삥콜만 뜨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여기는 중계동 은행사 거리입니다. 네, 도착했고요. 한 40분? 45분 정도 걸렸네요. 예, 늦은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비가 그친 다음에 출근을 해서 원주에서 따당만 했으면은 매출이 좋았을 텐데, 역시 저는 이상하게 원주만 가면은 확률적으로 한 50%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잘 안 되는 날이구나 했는데, 그냥 이렇게 또 여주 콜이 떴고 또 여주에서 능서 가는 콜이 떠가지고 이렇게 4시 전에 네, 3시니까 4시 전에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주말에 또 요즘에 대리든 택시든 다 주말에 사람들이 평일에는 잘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전동휠은 인모션 V10으로 이거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도로의 그 턱이라든지 어떤 불규칙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니까요. 아, 재밌습니다. 조심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